명수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계속 가봅시다. 뭘 이어서 가냐면, 우리가 한남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나다른 학생들도 하는 천재 2, 영어 1, 1과입니다. 계속 볼게요. 마지막 장인데 하나 남아서 간단하게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나는 절대로 생각해오지 못했다. 현재 완료 써있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Have a PP죠. 나는 절대 생각을 해오지 못했다. 나의 요 롤 모델에 대해서는. 하지만 형원 팬체크 하시고 접속사니까. 하지만 만약에 롤 모델이 뭐 한다면 의미한다면 누군가를. 자,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여기서 나오죠. 맞죠?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is worthy, 가치가 있는, 나의 존경을, 그러니까 내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롤모델을 의미하는 거라면 나는 뭐한다? have, 가지고 있습니다. that kind of person, 그러한 종류의 사람을. 그녀의 이름은 리 이유라이다. 그리고 이유라 그녀는 is 1 year older, 더욱더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나보다. 나는 만났어요, 그녀를. 언제? When she was a sophomore mentor. 그녀가 2학년 멘토였을 때 at a study mentoring club. 공학습 멘토링 클럽에서. 자, 내가 몇 살이었을 때? 1학년이었을 때 I didn't have 해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생각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체크를 해두십니다. How to study 체크해 놓으시고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however 접속사 온 것도 당연히 체크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뭐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나의 참 되게 멍청하거나 뭐 되게 이상한 질문들을 친절하게. 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wai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 요거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알겠죠? ing 현재 분사인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 하는, 뭐뭐 하면서 라는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게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거였죠? 앞에 쉼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ing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뒤에, 그러니까 뒤에 동사 없음, 요 세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 했죠?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공식이라고 했죠. 거의 지금 이 현재 경우죠. 맞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for me, 나를 위해서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그녀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답을 뭐 내가 아무리 좀 되게 좀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되게 멍청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나를 기다려주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게다가 체크합시다.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신경을 써야죠. 이 접속사와 이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즉 접속사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once에서 체크합시다. 일단 누가 뭐뭐 하면 이라고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일단 그녀가 뭐 하면? 가르쳐주면. me, 나에게. 자, 여기서 teach가 원형인데 teach는 사형식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사람 목적어,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something도 목적어인데 얘는 무슨 목적어예요? 얘는 직접 목적어죠. 맞죠? 일단 그녀가 가르쳐주면 나에게 뭔가를.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녀는 뭐한다? 만들었어요. 뭘 하게 만들었을까?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우리 5형식인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5형식 사역동사 made를 썼기 때문에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체크해 두십시오.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내가 설명하도록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 in my own words, 내 말로 되어있죠. 쉽게 말해서 그녀는 정말 친절하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난 뒤에는 나한테 그거를 설명해봐라 네가 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좀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녀가 한
그 방법은 실제로 뭐 했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이 도와주다 help는 오형식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이죠. 그래서 뭐 누가 내가 저 맞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오형식 준사역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 또는 준사역이라서 투부 정사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참고 꼭 해두십시오. 이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도와주었다. 내가 이해하도록 difficult concept. 어려운 개념을 더 잘. 맞지? 그래서 나는 비커인, 비케인 되었습니다. 흥미롭게,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 자신감이 있게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명사네요. 맞죠? 나는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할 모델을, 맞죠? 그러니까, 근데 역할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니까, 아,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접속사가 생략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뭐가? 역할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유명하고 특별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롤 모델이라고 하면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나 스티브 잡스처럼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면은 그게 롤 모델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롤 모델은 are not that 그런 자 그렇게 자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시 뭐지라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부모님, sisters, brothers, or friends, 친구들 모두가 can all be 될 수가 있습니다. 역할 모델들이. 자, 그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쌤, C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2형식 보어입니다. 알겠죠? 참고해두세요. 내려가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한번? Do you enjoy? 너는 did you enjoy? 즐기십니까? 듣는 것을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역할 모델에 대해서 돼 있죠. 만약에 네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역할 모델을 아직 why not set 해서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why not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동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면 뭐뭐 하는 것이 어때요? 라고 묻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설정해보는 것이 어때요? 그리고 try 얘도 동사죠. 시도해보는 것이 어때요? 되는 것이 최고의 사람이 어떤 최고의 사람이니 너가 될수 있는 이렇게 된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I will be back 해서 나 돌아올게요. 내일 저녁에 새로운 리포트 보고서와 함께 하고 끝납니다. 맞죠? 요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1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할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유독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가 딱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고요. 내가 위에 또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여러 앞에도 나오지만 특히 여기 부분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오형식 사역동사 파트는 이 1과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오고 목적 보어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help 준사역동사는 동사 원형과 투부 정사 오는 거 이거는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키포인트라는 점 깜빡하지 마시고 꼭 숙지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1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천재 2, 명어 1, 2과 진도 나가겠습니다. 학랑고를 비롯해서 여러 학생들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교재이죠. 그래서 볼게요, 한번. full moon에서, full moon은 우리가 보름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shine, 빛납니다. 매우 밝게 하늘에서. 그리고, 강은 흐릅니다. 되게 평화롭게 사막에서.
다음에 집시 여성들, 그냥 떠도는 여성을 말하죠. 집시 여성은 자여계는 꾸며주는 내용이 들어갈 뿐입니다. 거기서 특히 뭐가 나왔어요? having이니까는 내가 쉼표 나오고 ing 나왔는데 뒤에 동사 없으면 뭐라고 했었죠? 현재 분사 ing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시 여성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걱정을 그 집시 여성은 뭐 한다? 잠들었습니다. 사막에서. 그리고 이 사자가 sniffs 뭐 하고 있다? 살금살금 기어와서 냄새를 킁킁거리는 걸 sniff라고 합니다. 킁킁거려요. 여성에게 하지만 does not seem 그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그녀를 what do you think? 이 그림을 보고 너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그림을 이 말이죠. 지금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자, The Sleeping Gypsy라고 하는 그 우리 미술은 내가 그 작품은 is consider 수동태 쓰였네요. 고려되었다. 그러니까 수동태죠. 고려됩니다. 그 그림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작품으로라고 되어 있죠. Work는 일 아닙니다. 작품이죠. 맞죠? The rich 풍부하고 sharp 날카로운 색깔들은 그 그림의 그 색깔들은 동사 fascinate죠. 매혹시킵니다. 그러니까 탁 매료시키죠. 누구를? 우리를. 그리고 그것의 뭐는 stillness 고요함은 뭐 한다? 만듭니다. 자, 이거 앞에서 일과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오형식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참고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목적어 그 고요함은 만듭니다. 우리가 느끼도록 like we are actually there. 마치 우리가 뭐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근데 하지만 체크해 놓으시고 접속사 하지만 we if we 우리가 뭐 한다면 연구를 한다면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맞지? 그런다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명사가 앞에 나오지 않아서 얘는 명사절 접속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does not make sense. 자,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말에 이치에 맞지 않고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왜냐면 아니 사자가 가까이 와서 킁킁거리는데 이 여자를 잡아먹지 않았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how can the beast 어떻게 그 포식자가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의 먹이를. 어떻게 옵니까? 뭐가? 강이 그 사막에. 그리고 이진 칵투라는 사람은 뭔데요? 이 프랑스 시인이자 영화 감독인 이 존, 진이라고 할게요. 이 진은 뭐 했냐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마도 그녀는 꿈꾸는 중입니다. 라이언, 그러니까 사자와 강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보니까 이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마 그녀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정말로 뭐 한다? 그것은 뭐 한다고? 보입니다. 뭐처럼? Like a painting. 어떤 그림처럼 여성의. 자, 이 여성을 꾸며주는 후 형용사절 접속사죠. 그 여성이 누구냐면 꿈꾸는. 그래서 이제 너는 뭐할수 있어요? 이해할지도 몰라요. What brings a strange and mysterious atmosphere to this painting? 해서 자, 여기서 what은 당연히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우리 비교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명사절 접속사, 다른 명사절 접속사 that을 비교하라고 했었죠. 명사절 접속사 뒤에 that 뒤에는 완전한 것이 오는 반면에 what 뒤에는 불완전한 것이 온다고 했었죠. 참고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너는 이해할지도 모른다. 가져오는 것을 되게 이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알겠죠? 기후 아닙니다. 분위기를
이 그림에. 됐죠? 그러니까, 아, 이제 너는 이해했을 거라고. 뭐가 가져왔는지 이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 그림에다가. 그렇게 이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져온 것은 It is a 뭐다? 아,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조합이다. 어떤 것들 또는 사물의 그 사물이 뭔지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죠. 그 어떤 것들이 뭐냐면 exist,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세계에서 그 다른 세계가 뭘까요? reality, 현실과 환상 속에 돼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친숙하지 않은 조합인데 첫 번째, 실제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그 여성이죠. 누워있는 여성이 현실이고 환상은 뭡니까? 라이언과 아까 리버, 맞죠? 이런 것들이었죠. 이거는 환상이고. 이게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미스테리하죠,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갈게요. 그리고 that is why. 자, 이 부분 해석 유의하십시오. that is why 하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 항상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거 많이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that is 그것은 왜 주어가 why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석해야 한댔죠. 그래서 그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끌리는지 이유이다. 이 그림에 되어 있죠. 수동태 나온 건 체크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그림에 매혹이 됐다는 거죠. 이 Sleeping Gypsy라고 하는 것은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ork 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래. 헨리 이 사람의. 사실 이 헨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었어요. 뭐가? 인지도가 있는 예술가가 돼 있는데 여기 recognized는 체크를 좀 해둡시다. 자, 원래 원형이 recognize란 말이야. recognize는 뭐 인정, 인지하다. 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썼냐면 PP 과거분사로 써줬어요. 그래서 PP 과거분사로 써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맞죠? 분사 역할을 하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얘가 뭘 꾸며줍니까?라고 봤을 때는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예술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예술가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recognized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쓴 거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알아놓으십시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굴 말하는 거니? 이 헨리를 말하는 거죠. 이 헨리라는 그 사람은 인정받는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헨리는 뭐 했냐면, 이끌었습니다. 거의 unremarkable life. 뭐한 삶이에요. 되게 눈에 띌 것이 없는 삶을. 근데, 쉼표 나왔고, ing 나왔고, 뒤에 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인 것을 알수 있습니까? working, 현재 분사, ing죠, 맞죠? 체크해 놓으세요. 일을 하면서 as a Paris Custom Service Officer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명사야. 파리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서 이렇게 있죠. 뭐할 때까지? Until he's late 40. 그의 40대 후반까지. 근데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되는 것의 예술가가.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by painting, 그리는 것에 의해서 Sundays에서 합의. 언제? 매, 자, 여기서 on Sundays는 좀 알아놓으세요. Sunday에 S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매주입니다. 그 매주 일요일이죠. 맞죠?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에 취미로서 이렇게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는 헨리인데, 헨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술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되게 노잼 삶을 살고 있었죠? 그냥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면서. 근데 그가 꿈이 있었단 말이야. 예술가가 되는. 그래서 그는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가르쳤다는 것은 독학을 했다는 겁니다. 독학을 했다는 거죠. 그리는 걸 매주 일요일마다 취미처럼. 이해되십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R이라고 할게요. 사람 이름이지만.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 보여줬을 때 네 개의 그림을 살롱 전시회에서 1886년에 맞지?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네 가지 그림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그 그림들에 대해서 이 댐은 위에 나왔던 그림들을 가리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근데 이 대중들과 critics, 비평가들은 laugh, 뭐였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죠. 아래 이렇게 flat, 심심하고 평면적인, 그리고 seemingly, 겉보기에는 childish, 되게 아이 같은 스타일을 portraying,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의 인간의 형체를 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타일이 진짜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this was, 자 이것은 왜냐하면 요 구문도 해석 유의하십시오. This was because 다음은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뒤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 그림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냐면 진짜 같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보면 이 R의 스타일은 뭐였어요? Markedly,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From the contemporary mainstream 하면은 contemporary는 당시대의 또는 동시대의 라는 뜻이에요. mainstream은 주류. 그러니까 다들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큰 흐름을 주류라고 하죠. 그래서 동시대의 주류로부터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평가는 뭐 했냐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R은 그림이다. 그의 발로. 그러니까 처음에 비꼬는 거예요. 발로 그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With a blindfold. 그러니까 눈을 감은 채로. 그러니까 감은 채로 그의 눈을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비평을 끔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요거 체크합시다. In spite of 체크해놓고 얘는 항상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such harsh criticism, 그런 거친 비평에도 불구하고 R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R은 뭐 했는데? 계속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을, 그의 그림을. 그리고 뭐 했습니까? Submit, 제출했습니다. 그 그림을 to the salon, 그 아까 전시회. 그리고 내려갈게요. 조금만. It was around the turn에서 그것은 뭐였다? turn, 바뀔 시기. 자, 여기서 turn은 바뀌는 시기를 표현하는 것이라서 전환점 또는 바뀌는 시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뀌는 시기쯤이었다. 20세기에 뭐가? R의 그림이 시작했던 것이 매력을 이끌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을 몇몇 젊은 예술가들을. 그래서 they were bold, 그 젊은 예술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젊은 예술가들은 지겨워했어요. 맞죠? 지겨워했습니다. 자, existing painting style,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림 스타일들과 함께 좀 지겨웠어요. 그리고 R의 그림은 뭐 했어요? 맞추어 주었어요. 그들의 욕구를 for a new trend, 되게 새로운 트렌드를 위해서 또는 트렌드를 향해서. 그래서 특히 파블로 피카소 알죠? 피카소는 admire, 되게 칭찬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존경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에너지를 R의 그림에. 왜냐하면 그 R의 그림이 보였기 때문이죠. 친숙하지 않고 되게 신비롭게 라고 되겠죠. 거기에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고 발로 그렸냐 라는 소리 들었지만 지금
그 20세기가 전환될 때 돼서는 뭐 피카소라든지 어떤 젊은 작가들이 기존에 있는 예술들은 너무 진보하고 지루하게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했습니다.